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저번에 제가 유튜리아 바로 괴물지를 한번 잡아다가 한번 퇴치를 하고 이제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직접 지역 화폐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바로 유튜리아를 잡아서 직접 먹어보려고 오늘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제 반쪽을 라기야 너 먹기 시작했구나. 나도 캐치앤쿡이야.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초대해 주신 바로 삐꾸님이십니다. 하이 부릅니다. 아 부르가 아이씨. 하이 삐꾸입니다. 아 찡긋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원래는 참외 당근으로 많이 했었는데 삐꾸님께서 물어보니까 얘네가 후각이 좋대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 해봐요. 포도도 처음 네. 해보고 이거 이름 뭐지? 바나나요. 바나나.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바나나. 네. 그리고 복숭아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완전 네. 처음이죠? 전에 자두로 네. 했을 때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첫 시도인데 오늘 포획트를 무려 7개나 설치를 하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언저리까지는 여기서 유트리아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퇴치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잘렸네. 100% 유트리아가 합치십니다. 저건 100% 유트리아 지신 거예요? 네 100%입니다. 근데 이게 생태계 교란종이 된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봄철에 새싹이 네. 나잖아요. 네. 그 새싹을 모두리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토종 생물들 산란장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네. 아주 구경 못한 얘가 부들 얘 뿌리요. 뿌리예요. 네, 뿌리예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요. 오, 신기해. 오, 저도 네. 만져볼래요. 그래서 오, 진짜 썩은 배 느낌. 되게 먹기가 좋아요, 이게. 썩은 배요? 어, 썩은 배 느낌인데. 왜? 예. 아, 어때요? 맛이 어때요? 아, 유트리아가 먹던 거잖아요, 이거. 아, 역시 사실 유트리아 아버지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같이 교감을 하니까 이게 바로 뭐 아무 이거는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아, 이거 찐이다. 이게 진짜 굉장히 좀 억센 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트리아가 앞니빨이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괴물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 생각보다 육식성이 아니고 풀만 먹어서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어, 여기 알 있다. 야, 이것도 외래종이잖아요. 회장님 뒤에서 살짝 뭐라 하셨는데 이게 네, 맛이 궁금하다고. 일단 요거는 아이, 설마 먹겠어요. 이거 드시지 마. 아, 도둑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어, 여기 좀. 아, 또 이거 물로 헹궜어요. 야, 자 여러분. 지금 부들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부들부들. 자 여러분들 우선은 포획틀 다섯 개를 모아봤고요. 저쪽에 두 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섯 개를 골고루 놓고 설치를 하고 두 개는 저쪽 가서 하도록 할게요. 오오오 실잠자리 실잠자리. 오오오 짝짓기 한다. 나랑? 배팅 하나씩 걸으실래요? 네. 오 포도 아니 돈을 말아. 아, 저 세 개라서 괜찮아요. 아, 세 개요? 어, 아, 좋겠다. 주니어 걱정은 없겠다. 어. 자, 우선 빵님은 바나나, 삐꾸님은 거봉, 저는 천두복숭아, 설치, 레츠고. 야, 지금 여기 포인트 진짜 좋은 게, 여기 부들 눕혀 있어요. 저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와, 여기는, 어? 최근에 왔다. 아, 최근에 온 거예요? 어? 유트리아 전문 유튜버분께서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지금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리 여기입니다. 아 근데 진짜 삐꾸님께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포인트가 일단 볼 때 조금 되게 신중하세요. 신중. 야 여기는 진작에 이제 삐꾸님께서 설치해 놓은 포획망인데 안 잡혔어요. 불안한데?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솔직히 불안해가지고 계속 아니 저번에도 그래도 두 마리 다 잡으셨잖아. 오늘 한 마리 네. 잡으실 거예요. 자 이게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주의 보세요. 그럼 이게 여섯 번째 거죠? 네 이게 여섯 번째. 아 이렇게 두 개 두면 확률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야 아 여기 마지막 포인트가요? 마지막 포인트 설치. 야, 평소에는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아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고 이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진짜 또 아침 일찍 오니까 고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잡혔냐 안 잡혔냐인데 제발 잡혔길 한번 가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오자마자 삐꾼님 입소하셨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다 젖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제발 잡혔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뭐야? 아, 안 잡혔다. 아, 하반까지 왕복 11시간인데. 아, 지금 우선 안 잡혔는데 6개 남았으니까. 아, 아직 확률이 많습니다. 네, 바로. 끝발이 이렇게 끝발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저게. 지금 저기도 없죠? 없는 것 같네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로. 없네. 오, 진짜 없네. 야, 역시. 우와. 역시 삐꾸디. 와. 와, 잡혔다. 와, 여러분 진짜 잡혔습니다. 오. 야, 근데 얘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데. 자, 지금 통발 세 번째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우선은 뉴트리아가 한 마리 잡혔고요. 이 친구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뉴트리아가 꼬리까지 해서 뭐 최대 사이즈 1m까지 큰다는 그런 친구인데 지금 참외는 다 먹고 우선은 이 친구가 잡혔습니다. 자, 우선은 저쪽 통발 확인하러 가볼게요. 아, 통발이래. 포획망. 어? 진짜로? 오! 오! 오늘 좀 이상한데? 어,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여기는 지금 다른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유트리아가 발견되는 거 봐서는 지금 여러 군데로 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못생겨도 유해종인 경우도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이 ᄃ 여러분, 삐꾸님 거 나가네. 너무 깔끔한데. 역시. 자, 저는 오늘부로 은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포획망인데 와, 진짜 확률상 지금 이쪽에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유명 아니에요?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에이. 야, 진짜. 진짜. 아, 열려 있네. 돌아가요. 아, 괜히 멀리 설치해 놔가지고. 우선 저기서 계속 걸어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주세요, 반납하세요 이제. 30년 쓰셨으니까. 제가 이따 삐꾸님 거 딸게요. 검은 손이거든요, 별명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일로 오세요. 자, 우선은 포획만 7개, 포획체를 7개 확인했는데 우선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진짜 잡혔는데 이게 현재 남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이 양식장에서 방생을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 한 번씩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 무튼 7개 중에서 2개를 잡았고요. 와, 지금 보시면은 앞니빨 굉장히 노랗죠? 자, 무튼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역 읍사무소, 뭐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이 유트리아를 갖다 드리면은 2만원에서 3만원 이제 지역에 따라서 포상금을 줍니다. 우선은 제가 특별하게도 오늘 이 친구를 한 맛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활발하다. 진짜 활발하다. 이 친구가 야행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물갈퀴 보이시죠? 아, 저번에 내가 이 다리를 먹었다니, 진짜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고 유트리아를 삐꾸님께서 손질 해주셔서 먹으러 왔습니다. 야. 이거 이 두 번째 신혼집인가? 예? 야. 너무 큰데. 자, 여러분들 진짜 저 샤브샤브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삐꾸님께서 엄청 준비 많이 해주셨어요. 와, 단호박, 숙주, 청경채, 새송이버섯, 그 다음에 배추 딱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저 이렇게 봐서 유트리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거부 반응이 좀 사라졌긴 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로 한번. 아니요. 일단 샤브샤브 준비했으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짜장면. 아유, 뭐야, 혼자 짜장이 오 있어.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이거 수술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제 넣어서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유트리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거부 반응 1도 없고 여기다 넣어놓고 푹 익혀서 먹을게요. 자.
자, 이제 먹어볼게요. 아, 근데 저 진짜 아까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먹을게요, 바로. 쪼베르. 눈 커진다, 이제 커진다. 이야, 그럴 줄 알았다.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쪼베르. 와! 아, 깜짝 놀랐네. 맛있다는 거죠? 이 맛이다. 자, 그리고 오, 유트리아. 근데 브레이 워낙 그 뭐 식성이 좋으셔가지고 사실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개껌도 세게 드실 거예요. 안 먹는 것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는데? 맛있죠? 에이, 거짓말. 괜히 나 또 혼자, 에이, 또 혼자 이미지 챙기려고. 맞죠? 아니,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 이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네. 아, 맞아. 식을 때 생각이 나는데. 맛있네. 유익물인데, 괜찮아요. 닭고기 맛있는 거야, 닭고기나. 이런 분들. 아. 삼키셨네요. 네. 왜요? 자꾸 씻고 했거든요. 왜 안? 조금 즐기죠. 네, 조금 즐기죠. 그 부위가 저는 괜찮았는데 그 부위마다 조금 달라요. 부리님이 되게 얇은 부위가 있어요. 거고, 저도 야들다르고. 두 분 뱉으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신고 있는 거의 금호 타이어. 많이 먹고 나서 다시. 뉴트리아도 생으로 먹고. 에?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뉴트리아가 닭가슴살 맛이 나서. 맛있어? 다 먹고 가야겠다 이거. 자, 한 번만 먹긴 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손질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빵님이나 이제 삐꾸님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진짜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뼈는 왜 그래요? 왜? 아, 그걸 먹어요? 어, 야만이. 아, 먹자며. 뭐, 제가 커플티 준비했습니다. 에? 저희 둘이요? 예. 아, 이거 비즈니스에요, 비즈니스. 카타고니아. 오, 카타고니아래. 카타고니아. 오, 뭐야? 카타고니아래? 동동하시니까 이게 제가. 네, 동동하다고요? 저 라지. 라지. 오, 딱이야. 진짜 여러분, 카타고니아, 카타고니아. 어? 잠깐만. 자세히 읽지 마세요. 필봉산이요?